스튜디오가 그냥 화사합니다. 우리 빈 가슴의 주인공 정지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또 같이 방송하게 돼서 너무너무 그렇죠. 기쁩니다. 한 15년 정도 쉬었다가 일본에 네. 가서 이제 많이 몸을 추스리고 다시 와서 이제 한국에서 활동 이제 한 10년 됐어요. 어쩐지. 처음에 간 게 내가 킨텍스 월드 방송. 아유, 얼마나 그 팬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을까요? 나도 나름 뭐 굉장히 또 노래도 하고 싶었고 네. 나오고 싶었지만 그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한 15년 쉬었었죠. 그 지금은 건강은 좋으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제 뭐 나이브 또 하고 있어요. 네네. 나이브 이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예? 화곡동? 네, 7080 나이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늦게 끝나니까 힘들고 그리고 또 뭐 지방도 다녀야 되고 서울도 물론 하지만 지방도 많이 가고 하니까 방송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건강이 지금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건강 항상 챙기시면서 그래야죠. 예 노래도 이렇게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셔야죠. 네, 그렇죠. 예 기정아TV 오셨으니까 일단 처음으로 당신의 여자가 지금 정말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쭉쭉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오셨으니까 일단 그 노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당신의 여자. 여자. 어, 너무 좋아요. 야, 이 노래 진짜 요즘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때요? 멜로디 너무 좋죠? 아니, 그냥 어깨가 막 들썩들썩.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목소리에 너무 좋은 음악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까 그냥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죠? 네, 우리 정지영 가수님 오셨으니까 네. 어, 심리 토크쇼이기 때문에 테스트 하나 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네. 씨앗을 하나 심었어요. 네. 정지현 씨가. 네. 그 나무가 이렇게 쑥쑥 자라났고 과일도 막 주렁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벌써. 그런데 당신이 키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어떤 열매가 열렸을까? 네. 네, 생각해보세요. 1번 사과, 2번 복숭아, 3번 석류, 4번 오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로 하겠습니다. 아, 사과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저하고 조금 통해요. 아, 그래요? 같은 걸 주로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저도 사과 골랐었거든요. 네. 저는 자, 사과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일단 사과 먼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오! 미련 없는 타입. 아, 그래요? 아, 미련 없어요. 매달리느니 예스다 노다 좀 확실한 성격이에요. 어, 맞는 것 같아요. 예. 미련 없는 타입, 매달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것 하나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쪽집게네요. 쪽집게요. 어, 이렇다니까요, 이게. 어, 그게 내가 하는 얘기 같아. 정말, 네. 정말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좀 냉정하다는 소리도. 그렇죠, 냉정하죠. 그 예. 다음에 뭐가 많이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과일? 사과, 복숭아, 석류,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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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 그래요? 오렌지 선택하신 분들, 감정 기복이 크신 분들. 자, 그 다음에 복숭아 선택하신 분들, 뭐 낙관적이고 좀 즐거움을 추구하는 타입. 좀 낙관적이고, 이게 포용력이 좀 많아서 주변에 사람이 좀 많은 스타일이래요. 아, 어쩐지 복숭아가 좀 예쁘게 생기고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선택할 걸 그랬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류. 집념이 좀 강한 타입. 아,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야 되는 거. 저는 집념이 강하진 않아요. 네. 네, 이렇게 좀 많이 지치고 힘들 때 건강 꼭 챙기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끝으로 네. 인사, 앞으로 계획 예,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보내드릴게요. 아,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노래한 지 한 30년 됐는데 특별히 뭐 유명하게 알려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서울뚝배기 드라마 주제곡이 삽입곡이었기 때문에 드라마는 워낙 유명했어도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어쨌든 많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지금 15년 만에 나와서 어쨌든 지금 활동하면서 지금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지금 원도 한도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건강만 지키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건강 꼭 챙기시고 네.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 네네. 또 기정아TV 다음번에 한번 더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으로 정말 예전에 정말 많은 사랑 받았던 서울뚝배기 그 OST 직접 부르신 곡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워.